언니가 옷을 사고 싶다 그래서 여기 쇼핑센터가 모여 있는 곳에 왔어요. 여기도 백화점이거든. 그런데도 저기 백화점에도 쇼핑 갔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 먹고 들어가려고 왔어요. 여기 쌀국수 집이 있다고 해서. 오, 맞네. 라이프스였는데 티본 스테이크가 세일해가지고 21.97. 오늘 구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먹을 수는 있어요. 이거 하는 것 같아? 이것도인가? 이쪽도네?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다 레이스구나. 그래서 그냥 레이스 브랜드가 많길래 레이스 오리지널을 샀어요. 제일 많이 없길래. 도마뱀이에요. 어때 나야? 소스만 먹어 봐 이거. 그러면 소스 맛. 나야 먹을만 해? 오늘은 등갈비 바베큐를 여기 풀장에서 해보려고요. 맛있게 돼야 될 텐데. 지난번에 20불 주고 샀나요? 등갈비? 자, 뚜껑을 닫아놓고. 짜잔. 소리가 더 맛있어요, 지금. 소시지라도 사왔어야 됐는데. 애들 그거 마시멜로 안 갖고 왔습니까? 어, 안 갖고 왔지. 오, 냄새 좋아. 오, 냄새 너무 좋다. 바베큐 냄새다, 그치? 응. 저희 딸이 됐다. 냄새 좋지? 빨리 익어야지. 아빠는 뭐야, MBTI가? 아빠는 현실주의자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빠는 ISTJ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내일 세계가 멸망하면 어떡할 것 같았는데 아빠가 뭘 어쩌긴 어째 제가 다 죽는 것이 뭐래. 아빠한테 딱 물어보자. 아빠 지금 이 순간에 지진이 나면 어쩔 것 같아? 아빠 얘기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야.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 너무 맛있겠어. 그냥 이거는 소금구이에서 먹어도 맛있겠다. 바베큐 그러게. 안 하고. 저 하나는 그냥 먹어야 되겠다. 바베큐 소스 안 하고. 그래도 괜찮겠다. 냄새 너무 좋지? 역시 돼지고기야.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지. 오늘 소스는 지난번에 샀던 이거요. 그거를 콩잎이 익으면 발라가지고 조금 더 구워서 먹으려고요. 우와. 소스 발라볼까요? 완전 맛있겠다, 야. 장난 아니야. 이거 그건데? 한남동 풍작구이 같이? 우리 도마뱀 키울까? 도마뱀? 어? 우리 야, 두 개만 소스 발라볼까? 힘들다. 나이프 좀 갖고 와봐. 와우. 대박이다, 진짜. 이 향. 어쩜 좋아? 향 너무 좋다. 오, 이거 봐. 와, 맛있겠지. 소스 발라볼까요? 네. 하나는 빼고 두 개만 발라볼까? 일단? 냄새가 더 맛있다. 지금 푹 발라요. 더 소스 더 뿌려도 되겠어요? 오, 와우. 뒤 한번 뒤집을까? 불 붙었다, 야. 와우. 오마. 클로즈업. 냄새 너무 좋다. 숯불향이 제대로 나는데? 어? 오. 놀라운 맛이지. 나 이렇게 뜯어본 거 처음이지. 내일 골프니까 아빠 없어. 밥 먹고 바로 출발하겠네. 먹고 있어. 나도 전화할 테니까 출발한다. 먹고 빨리 가서 Thank you.